맛있을 뿐만이 아니고요. 아주 특이한 맛을 또 자랑한다고 해요. 과연 어떤 맛일지 제가 직접 맛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이거 무슨 요리예요? 돼지곱창이에요. 돼지곱창이요? 와, 양파도 있고 파도 있고 고기도 있고 이게 요리가 되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궁금하시죠? 경북 지역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요리가 있는데 바로 곱창 요리다. 어느 곳에나 가면 서민들의 부담 없이 들려 술 한 잔에 곱창 한 접시를 놓고 먹게 된다. 그런데 이곳의 곱창은 술안주와는 별개로 식사를 하기 좋게 나온다. 반찬은 김치 한 가지. 하지만 그 맛은 일품이며 맛은 묵은 김치와 햇김치에 따라 그 맛의 차이가 난다고 한다. 문 앞에서부터 맛있는 냄새가 나서 왔는데 저도 좀 껴도 될까요? 예, 앉으세요. 네. 저도 좀 먹어봐도 될까요? 아, 곱창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아. 이게 곱창인데 너무 맛있네요. 네, 곱창. 네, 저도 김천에서만 맛볼 수 있는 곱창. 저도 맛있게 제가 한 점 줄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맛있죠? 정말 쫄깃쫄깃하면서 맛있네요. 마지막 잔 없는데. 와, 너무 맛있겠다. 와, 이 푸짐한 김치와 이 고기를 보세요. 보기만 해도 너무 먹음직스러운데요.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 씹을수록요, 이렇게 맛이 톡톡 터지는 게 쫄깃쫄깃하면서 너무 고소하거든요. 여러분, 환상입니다. 네, 오늘은 문경을 거쳐 김천까지 왔는데요. 그동안 문경하면 드라마 많이 떠올리셨죠?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여러 곳을 많이 둘러보았습니다. 이렇게 농촌은 우리의 마음의 뿌리이자 고향인 것이죠. 오늘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한 번 더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지금까지 박채영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